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원한 영상과 함께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어보시겠죠. 자, 주희경 기자입니다. 푸른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황금빛 모래밭이 펼쳐진 진화해수욕장. 해수욕장 한가운데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21점을 먼저 내기 위해 있는 힘껏 공을 넘기고 상대팀의 강 스파이크를 몸을 던져 막아냅니다. So we're just going to stay connected, take care of our side, and hopefully that translates into a win. But we're just going to do what we can to kind of win.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를 위해 힘찬 각오를 다집니다. 오기 전에 대구 대회를 하고 왔는데 연습했던 것만큼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는 좀 더 아쉬움 없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로 10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러시아 등 10개 나라 1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관중들은 폭염 속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비치발리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고 한국팀이서 너무 기대가 되네요. 뜨거운 태양 아래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펼치는 명승부는 오는 22일까지 진화해수욕장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